안녕하세요. 머리 너무 이쁘신데 뭐 하실 거예요? 펌? 매니큐. 커트요. 자르게요. 아깝다. 얼마나요? 단발이요? 이 정도? 아니요. 그냥 빡빡 깎으려고요. 한 이 정도만 남기고. 이 정도 남기고? 염색하려고요. 야, 죽을래? 너 이러다가 고소당하는 거야. 방금 전 오렌지처럼 신선하고 강렬하게 달랬어요. 오렌지도 저기요. 아, 네. 그,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요. 유치원은 사표 낸 거지? 응. 설마 그 꼴로? 나 그렇게 막대먹은 선생 아니거든. 사표는 내고 잘랐지. 어울리네 뭐.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미친 것도 아니고. 야 유정. 역시 너는 정직해. 네 고집대로 유치원 학기도 마쳤으니까 이제 입원해야지. 할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지우라. 내일 가려고 했어. 그래서 이런 거잖아. 아이고 착하다 우리 딸. 자 앞에다 놓고 먹어. 털어서 옷 사겠다. 아니 그 고기 앞에 있잖아. 김치도 먹어. 참, 아빠. 회사 구조 조정한다고 안 했어? 했는데 난 무사히 지나갔다. 다행이네. 알지? 나 죽기 전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부조금 단위가 달라진대. 물 들어? 쏘리, 내 농담이 조금 계산적이었지. 네가 제일 아쉽다. 머리에 금칠을 왜 안겨? 아줌마! 놀랐어? 나 귀신 아니오. 아직까지 멀쩡이야. 그니께요. 겁나게 반가워요. 근데 왜 없는겨? 아, 아이스크림! 아, 아줌마 죄송. 제가 진짜 머리가 고장나긴 했나봐요. 다음에 꼭 사올게요. 다음? 미쳤어? 여길 또 오게? 이번에 고쳐나가면 이 앞으로는 친한 아들도 마. 재수 없은 게. 이따 놀러와이. 내 자리 그대로 올게. 어디 가세요? 딸내미가 온디야. 맨날 청개구리 새끼 마냥 골골골 울다가 알고면서 뭐 땀시 자꾸 오는 거 몰라. 아유 피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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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나 결혼할 것 같아, 지유라.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결혼이라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랑 하기로 했다고. 왜? 뭐 당장 약국이라도 차려준대? 맞구나. 와, 결국 내 3년이 약국에 밀린 거구나. 대체 영화는 왜 보러 온 거야? 너 이 영화 기다렸잖아. 뭐? 지유라, 나 너가 싫어서 가는 거 아니야. 알지? 미친놈. 어, 누나. 어디긴? 병원이지? 너 남편? 그래, 그럼. 셋, 둘, 하나. 아. 그래? 그럼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 어허, 이쁜 사람이 미안하면 반칙이랬지. 남편 몰래 차도 뽑아줬는데 미안하면 쓰나? 에이, 고객센터는 어디 있는 거야? 하여간 난 이게 병이야. 빠졌어. 저기요. 헤헤. 저기요. 제가 지금 저기요 하잖아요. 어? 너 방금 짠 오렌지. 어, 잠시만. 어? 미안한데요. 어? 잠깐만요. 뭐야? 왜 이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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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누나 오렌지 몰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해. 어? 저놈 때문이었어? 뭐예요? 아니 남자한테 차인 걸 왜 머리카락한테 화풀이를 하나? 뭐 어떤 여자들은 아저씨 그놈 모가지 자르듯이 확 잘라주세요 이래. 어우 독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든 맞든 나랑 좀 가자. 아씨 왜 이래요 나요. 야 네가 방금 사뿐히 지르밟은 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차까지 완답하게 생겼다고 울루는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안 믿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가자. 이 손 안 넣으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예요. 진짜로. 아, 하, 돌겠네. 아니 뭐, 아까 미안했고. 이건 고마운데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경우가 없는, 아 참나. 왜? 뺨이라도 때릴 참이었나? 커피라도 퍼붓고 백을 좀 던지고. 안 그러길 잘했어. 왜냐? 지금 욕골로 그지다면 저놈 오늘 어디 가서 골든벨 울려. 너랑 쫑나게 해준 신께 감사하다고. 진짜. 진짜지 그럼? 비켜요. 와, 야. 내가 저놈 가슴에 흠집 좀 내줄까? 그거 내 전문이거든. 대신 넌 울루나한테 사실 증명 제대로 하는 걸로. 어때? 역시 난 아티스트야. 이런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가? Impossible is nothing! 어때? 피지, 봐! 기가 막혀서 말이 헷갈릴 수도 있어. 이해한다 내가. 너 내일 이대로 나와야 된다. 알겠지? 어? 밤새 뭐 묻히지 말고 대신 울루나한테는 말 잘 해주기다. 오케이? 그건 굉장히 좋아하나 봐. 나이 차이도 꽤 있어 보이던데. 울루나? 글쎄 내 눈엔 베이비인데. 야 솔직한 거 다 필요 없다 너. 특히 사랑 앞에서. 좋겠다. 눈먼 사랑에 빠져서. 근데 너 왜 갑자기 반말이냐? 아까 민증 봤다. 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던데 뭐. 얘 봐라. 네가 내 민증을 왜 봐. 야 그리고 한 살 차이면 내가 너보다 먹은 밥그릇 수가 벌써 365 곱하기 야, 3. 밥그릇도 사랑도 다 의미 없다 너. 내 앞에서. 어머니, 여기 지금 지율이 같은, 지율이가 왔네요. 너 전화기 어쨌어? 배터리 나갔어. 엄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생각? 아니, 그거는 다 끝난 얘기잖아. 시간 아깝게 얘가.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뭐, 무슨 일 있어? 없어. 이거 은정이 전화기야. 내일 집에서 얘기해요. 끊어요. 예, 지율아. 여보세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율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 뭐가? 아, 항암 치료 시작해서 수술해도 1년 반밖에 장담 못 한다며. 안 하면은 6개월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은 고작 6개월이랬다고. 지율이가 선택할 문제야. 나는 그 1년 포기 못해요. 내가 어떻게 포기해. 다 나 때문인데. 아이고 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아이. 대박 소름. 아니 어떻게 거기서 시윤 선배랑 딱 마주치냐? 아 몰라. 진짜 나 병원에 못 들어가겠더라. 아 진짜 싫더라. 아 당연히 싫지. 내 친구 잘했어. 내 꼴 웃기지? 응? 아니 뭐 꼭 그게 웃기다기보다는 뭐랄까. 은정아. 응? 내가 왜 죽어야 될까? 야. 아니 이유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난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왜 망할 시한부가 된 건지, 내가 왜 지금 이 꼴로 이러고 있는 건지. 근데 지효라, 응? 너 지금 무지무지 예쁘다. 아, 이 좋은 친구. 응. 나 그러면 속눈썹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안 돼. 나 내일 했다. 어디 보자. 야, 왜 그래. 하지 마. 엄마. 아, 됐어. 그냥 봐. 한 소리 약고. 나 잠깐 가방 좀. 왜? 또 왜? 아이고, 손이 안 가, 하여튼. 뭐, 진정제 먹는 거야? 엄청 떨리나 보네, 아주. 그냥 나 그만둘래. 뭐? 뭐? 야, 그 모양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겠다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잠깐 뭐에 씌었었나 봐. 이게? 늦은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아, 여긴 저희 약국 전용 주차장이라서요. 그럼 제대로 주차한 거 맞네요. 약사려고 세운 거예요? 저 제 애인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많이... 보자. 이제 열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지? 응, 어. 자기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동문 후배시라면서. 응? 아, 내가 그랬나?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네. 응. 좋아 보인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응. 그죠? 아, 잘 아시겠네, 선배시면.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율이 3년 전 사진을 봤는데 그때 사귄 남자는 영 형편없는 놈이었나 보더라고요. 얼굴에 어찌나 티가 나든지. 그런 게 티가 나요? 그럼요. 그 여자를 보면 그 남자가 보이죠. 저기... 맞잖아. 그놈 찌질이 쫌생 맞지? 확실해, 그죠? 적혀있는 대로 하루 세 번씩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이거 약 효과 좋은 거 맞죠? 얘가 아프면 제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네. 괜찮아지실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 그래, 오페라는 좀 일찍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봐야지, 그치? 수고하세요. 잘 가라. 응. 나 갈게. 잘 있어.
내가 이래서 애를 싫어해? 짜식이 머리카락을 왜 땡겨 버릇없이? 버릇없는 애 아니야. 그냥 애인 거지. 고맘때는 뭐든 잡고 땡기는 게 정상인 거니까. 뭐야? 뭐 너 이 상황에서도 그 꼬맹이 편 드냐? 잘 썼어. 안 가? 뭐? 애인한테 사실 증명해달라며. 자식. 오렌지 빡빡이 너 은근 의리 있다 너. 떨 거 없어. 말도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날 나랑 처음 본 사이란 말만 하면 돼. 안 어렵지? 떨려? 안 떨려. 몇 번을 말해. 그래. 좋아. 들어간다. 제가 병실을 착각했네요. 지안아! 도망가! 빨리! 지원... 저요? 강비서야!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남편 미국 출장 간다며. 너 때문에 취소했다 이 새끼야. 남편? 아, 아저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용히 차 갖고 돌아와. 당장 머리 쳐박고 빌면 살려줄게. 아, 어쩌나. 내가 빌리는 건 잘해도 비는 건 못해서요. 설마 했는데 정말 너. 왜 뭐 정말 뭐? 유부녀 꼬셔서 돈이나 뜯어내는 꽃뱀. 뭐 그런 거냐? 남자 꽃뱀? 꽃? 뭐? 야, 뜯어내긴 누가 뜯어내? 강도야? 어? 야, 나는 그냥 외롭다는 누나들 위로해주고 죽고 싶다는 누나들 사고 안 치게 목숨 지켜주고 어? 아, 그럼 수컷 꽃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선수라고 부르나? 야, 낮에는 미용 보조인 척하더니 밤에는 여자 후리는 선수. 와, 너 진짜 골 때린다. 내 골 때린 건 너야! 오렌지 빡빡이 너만 안 나타났어도, 어? 야, 너만 미친년처럼 내 겨드랑이 안 파고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 알아? 나? 아, 다 나 때문이다 이거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네 거지 같은 그 마음이 좀 편해지면. 이게 싸가지도 없는 게 겁대가리도 없어가지고 다리 위에서 혼자 떨어져 봐야, 와, 내가 잘못했구나. 어? 세워. 뭐? 세워? 야, 나 정말 세운다. 세워! 게이씨. 저 오렌지 또라이 저거. 몰라. 내가 내렸어? 지가 내린데. 뭐야. 또 두고 내렸어. 저 거지 같은 짐짝을 그냥. 야, 짐 갖고 가! 아주 생쇼를 하네, 생쇼를. 뭐야? 내 종양이야? 얘가 암이라고요? 오늘은 일시적 쇼크라 금방 깨어날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참, 보호자 아니랬죠? 환자분 깨어나거나 보호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암? 미친다. 너 이번 달이자는 어쩔 거야? 아, 씨, 몰라. 저 차라도 팔든지 뭐 해야지. 야, 이 새끼야. 그러다 큰일 나. 그냥 얌전히 갖다 놓고 잠수 타. 아니, 그 여자 꼬드겨서 뭐라도 빼내든지. 뭐 없었어? 야, 암 걸린 애가 돈이... 이씨, 암 걸린 애가 돈이 어딨어, 이 끊어, 이씨. 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땐 이제 119. 네. 야, 빨리 와요? 약간 좀 늦은 거 같... 야. 너 이렇게 그냥 나오면 어떡해? 그거 막 나와도 돼? 나 막 안 나오고 돈 내고 나왔어. 좀 비켜줄래? 아, 그래? 아까 내가 심했다. 나 인정한다고. 아, 내 얘기는 안 듣고 네 얘기만 하니까 내가 펑한 거 아니야. 병원으로 옮겨준 건 진짜 황송한데 너 진짜 재수 없어. 그 재수는 너도 없거든? 야, 어디가. 저기... 밥 먹고 가. 싫어. 뭔 소리야? 그거 먹자고 난린데? 야, 너 못 들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들었어. 너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대. 물어봤어. 진짜. 그럼 그 껌 같은 짐짝은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짐짝이 소중하긴 한가 보네. 먹으러 가자. 아, 나 이거. 들어와. 너 CT 찍어봐. 너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너야말로 진짜 웃긴 거 알지? 응? 시한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눈빛이 변한다. 불쌍하게 보거나 부담스럽게 보거나. 근데 너는 똑같잖아. 그래서? 서운한가? 아니. 편하긴 하네. 야, 깍두기 맛있어. 야,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누나는 왜 만나는 건데? 돈 때문에? 아니. 빚 때문에? 뻔한 스토리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주고간 빚인데. 예. 한 달 동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빚이. 누구 주머니에서 한 큐에 나오잖아. 뭐 처음엔 화나다가도 마음이 싱숭생숭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익숙해진 거지? 그래도 너는 나쁜 놈이야. 누가 좋은 놈이래? 대충 다 먹었지?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보면 알아. 야, 나 아직 덜 먹었어. 어? 빨리 먹어. 안 먹고 뭐 했어. 깍두기 빨리 먹어. 이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지? 시원하게 뿌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유치원 선생님이란 말이야. 뭐? 유치원 선생? 아이고, 참 믿긴다. 이래봬도 유능한 인기 최고 선생님이었거든. 오, 예. 그럼 선생님은 여기다가 삐약이라도 그리세요. 아시겠죠?
이런 범죄 현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젠 줄 아냐? 뭐? 이게 뭐야? 지금 켜. 이제야 붕이 좀 풀린다. 네가 왜? 야, 나 아까 낮에 완전 감정이입했잖아. 못 봤어? 그니까 네가 왜 감정이입을 하냐고. 그야, 네가 좋아졌나 보지 뭐. 왜?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믿을래? 나 돈 없어. 뭐? 쟤 사람을 뭘로 보고 있... 꽃산수? 나 간다. 어? 고마워. 그게 뭐였든. 아, 나 저런 거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이 생각보다 시원하네. 우리 꼬맹이들이 왜 자꾸 낙서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남자 많이 좋아했나 봐. 잘 사는 게 그렇게 분한 거 보면. 기억 안 나? 단지 그날 입원하러 들어가면서 그날도 속으로 또 묻고 있었거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나? 뭐 나한텐 이제 인사 같은 질문이긴 해도 아직 막 화난다고 늘 궁금하긴 하니까. 근데 그날은 질문을 하자마자 그 인간이 떡하니 나타난 거야. 마치 답처럼. 왜 그런 날 있잖아. 오답도 답이라고 우기고 싶은 날. 아직도 그런 게 궁금해? 왜? 가르쳐주게? 어. 아니, 너는 사기꾼이야, 선수야? 내일 만나자. 내가 알려줄게. 어. 선수네. 저 빡파기가. 1번, 공범이든 동지든 함께할 인간이 없다. 2번, 연락 튀겨야 되는데 차가 없다. 3번, 막 웃고 싶다. 미친년처럼. 고르라고? 그럴 때 전화라고. 하, 너 진짜 끝까지 선수답다. 오늘 두루 여러모로 고마웠다. 알아, 들어가. 나 간다. 셋, 둘, 하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어쭈? 안 들어보네. 하. 좋아. 그러면 치료 안 받으면은 그러면 뭐 할 건데? 생각 중이야. 그럼 넌 생각해. 결정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너 생각하면서 죽는 걸 못 보겠으니까. 여보. 병원에서 아프기만 하다 죽기 싫어. 죽기는 누가 죽어. 1년 반이라고 한 건 의사들 말이고 성공하면 분명히 더 살 거야. 너 늘 그랬잖아. 뭐든 항상 잘해왔잖아. 엄마. 왜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냐고. 쉽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엄마 때문이야 그게. 너 암 걸린 거 나 때문이라고. 무슨 말이야? 엄마 3년 전에 자궁암 걸렸었어. 결국 수술해가지고 드러냈고. 엄마랑 아빠 그때 유럽 여행 안 갔어. 뭐? 그 얘기를 왜 안 했어?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거야. 이제 알겠지? 네 머릿속에 그 망할 암덩어리 엄마가 내가 너한테 준 거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잖아. 병원에서도 아니라 그랬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몇 번, 천 번, 만 번 생각해도 다 내 탓이야. 안 그러면 얘가 우리 지훈이가 왜 이런 나쁜 병에 걸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지훈아, 엄마가 이번 건 매매 잘 되면은 돈 꽤 들어올 거야. 엄마가 널 살릴 거니까 제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 우리 딸 착하잖아. 너 이렇게 보내면은 엄마 못 살아. 알지? 너 언제 알았어? 나도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전쯤. 넌 그걸 알았으면 나한테 바로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를 몰라서 그래? 절대로 안 된다고 악을 쓰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나이가 좀 빌려주면 안 돼? 안 돼. 딴 거 입어. 딴 거 입을 거면 물어보지도 않았어. 욕심쟁이. 유지영.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거 될 거잖아. 그거 못 참아? 그거 내 수위야. 나 그거 입고 죽을 거라고. 유지율 씨, 오후에 바로 항암치료 들어갈 거예요. 혈압 좀 잴게요. 예. 아, 맞다. 120줄 차지. 맞습니다. 하나 둘. 120줄 차지. 하나 둘. 시작. 난
살때 저런 거안 할게요. 숨 넘어갈 때까지 못 땀시 아플게요. 하나 둘 셋. 야, 더 올려. 저기요. 하나 둘 셋. 그만하세요. 저거 아줌마가 싫댔어요. 하지 말랬다고요. 네? 엄마. 엄마. 엄마 고은행이 엄마. 난 밥상 머리에선 절대 안 죽어. 이건 뭐야? 그 여자 안 만나? 작업 안 해? 이상하게 걔 돈 안 땡기네. 왜? 곧 죽을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아, 손님이 근데 괜히 엉뚱하고 꼴에 의리는 있고 말이야. 세워! 성질은 어휴. 머리카락도 없는 게 근데 좀 섹시해? 병원 가자. 그지? 아이씨. 깜짝이야. 여보세요? 한꺼번에 1, 2, 3번 한꺼번에 눌러도 돼? 지우라. 안녕하세요. 엄마 미안. 전화할게. 나쁜 딸. 얘가 정말. 잔인한 건 하늘이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카파도키야? 카파도. 저기 패러글라이딩 뭐 그런 건 탈 수 있대. 됐어. 그것도 재밌대. 재미로 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어릴 때 내 별명이 도로시였거든.
오제마 법사를 하도 좋아해서. 오제마 법사 알지? 뭐? 설마 몰라? 야. 거기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이 도로씨가 열기구를 놓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열기구를 놓친 거지. 그래서 펑펑 울어. 그게 늘 너무 슬펐어. 그냥 그랬다고. 아, 옷이나 갈아입어야겠다.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다. 어디 간 거야? 뜰 때 됐다. 버터 타거라. 아, 예. 타야지. 타야지. 왜? 야, 괜찮아? 뭐하고 있노? 탈기가 말기가? 안 되겠다마. 그 네 혼자 가라.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나 내릴까? 아니. 아, 지원아 미안한데 네가 나 대신 타고 와. 비건이? 진짜 멋진 거 알지? 뭐? 뭐? 그거야. 너 최고야.
엄마 사랑해. 보라. 어쩌라고 이렇게 웃어. 보고 싶어서 어쩌라고. 할아버지 본업이 민박업이시더라고. 응, 여기 묵는 조건으로다가 부탁한 거라. 뭐 누가 뭐래? 왜 웃어? 아니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해봐 별거 아닌 거. 들어줄게. 너 도로시가 왜 열기구를 못 하는 줄 알아? 기억 안 나는데. 책에는 강아지 토토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바람에 따라내리는 걸로 나오는데 왠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도로시는 사랑에 빠졌던 거지. 사자랑 호수아비랑 양철나무꾼 중에서 한 명하고 사랑에 빠졌던 거야. 그래서 차마 못 떠나고 뛰어내렸던 거지. 누구랑 빠졌게? 양철나무꾼이겠지 뭐. 어떻게 알았어? 제일 잘생겼잖아. 맞아. 나 웃기지? 아니. 예뻐. 키스한다. 야. 있잖아. 이유를 찾은 것 같아. 하필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널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 난 그 이유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좋겠어. 그랬더니 백설공주가 눈을 번쩍 뜬 거야. 와! 야! 아, 아침부터 어디 전화기는 왜 꺼져 있어? 어? 아유, 왜 소리를 질러? 얘들아 먼저 가 있어. 네. 네. 아. 쟤네 어제 그 할아버지네 손자들이래. 뭐? 개울에서 세수하고 싶다고 해서.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약통이나 흘리고 다니고. 야, 쟤들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어 세수를 시켜줘. 네 주제에 무슨 오지랖이야. 애가 무슨 이 모양이냐? 치환아. 무슨 애가, 씨. 무슨 애가 이러냐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다시 뒤지고 봐야겠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백설공주에서 말이야. 응?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왕자가 아니라고? 사냥꾼. 왕비가 죽이려 했는데 놔줬잖아. 나한테 올맞다. 그래, 올맞다. 제대로.
셋, 둘. 내가 다 해결했어. 돌아와. 아, 이 자식 이제 별걸 다 흘리고 다니네. 나 치료 말고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포기 아니고 준비할 건데 예쁘게 나 쫓아낼 거야? 고마워 엄마. 빚이든 차값이든 네가 행복해지는데 보태. 대신 이제 선수하지 마. 내가 부끄러워. 예, 누나. 예. 지금 가요. 사과하러 왔어. 그때 낙서했던 거 말이야. 내가 욕한 거. 아, 그거? 에이, 괜찮아. 에이, 사실 나도 미안했어. 2년 전에 내가 비겁했어. 내 미안. 아, 잘 지내지? 응. 나 되게 바빠. 진짜 연애하느라고. 뭐?